블박차가 좀 속도가 빠릅니다. 어? 78? 왜 이렇게 빨라? 블박차 가보겠습니다. 77? 78. 빨라요? 녹색 신호. 오, 오토바이! 오! 아니, 오토바이 서 있어요? 서 있던 오토바이가? 아, 이때 출발하네요. 아니, 오토바이 가만히 있다가, 블박차 속도는 78. 오토바이 서 있다가? 아, 이때 들어오네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30m가 채안될것 같죠? 하나, 둘, 꽝! 양쪽 보험사에서 블박차가 피해자지만은 오토바이와 차라의 사고라서 두 바퀴를 보호해야 된다. 저한테도 잘못이 일부 있답니다. 8대2 또는 9대1이랍니다. 아, 80이거든. 제한속도 80이래요. 왜 이렇게 차가 빨라는지 제한속도 80도로랍니다. 그러니까 78, 79, 뭐 제한속도 지켰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아까 서 있다가 갑자기 퍽 들어왔는데 빵 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핸들을 틀었지만은 오토바이랑 비껴서 부딪혔습니다. 아,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연세가 많으시대요. 제가 저만 어떻게 저 제 자신만 변호를 했나요? 억울합니다.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몇대 몇인가요? 블박차에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네, 잘못 없죠.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에서도 무죄입니다. 블박차 잘못 1도 없습니다. 만일 저 오토바이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접수해서 블박차 보험사에게 나 치료비 대주시오. 그럼 블박차 보험사가 치료비를 대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럴 때 치료비 대달라고 해줘요, 일단은. 일단은 해주고, 그러고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죠. 그럼 나중에 치료비 수천만 원다 토해내야 됩니다. 저런 경우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 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